안녕하세요. 우물장 진주바이솔입니다. 오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품종이 엄청나게 입고가 되었습니다. 예, 올해 첫 신품종 출시 기념으로 예, 영상 멋진 영상 담아 올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바이솔이 이제 가을이 오는 것 같죠? 물감 올라오는 거 한번 보세요. 예, 심장이 안 뛸 수가 없는 상태예요. 올여름에 엄청나게 힘들었죠. 힘든 과정을 새로운 마음으로 자 가을을 이제 바이솔을 시작을 하셔가지고 봄에 예 엄청난 번식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빨리 심어 놓으시면 아주 좋겠죠. 엄청난 색감을 띠고 있는 신상. 어우 심장이 뛰어요. 정말 예, 올해 첫 출시하는 아이 볼 게이노가 입고가 되었습니다. 야 입장 물감 확실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사진 첨부 안 해도 느낌을 아시겠죠? 볼게이노 4,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새 입을 입고 되었습니다. 어, 물감만 보세요, 물감. 예, 이런 가정에서 바이솔을 키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여름에 빠진 물감들이 이제 얘네들이 자리 잡고 색감을 띠고 있어요, 지금. 멋지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새 입을 4,000원입니다. 몽블랑 바이솔입니다. 이 아이도 가운데 입장에서 물들기 시작해서 끝까지 이렇게 물드는 아이고요. 아, 색감 한번 보세요. 와인빛을 띠는 아이예요. 예, 몽블랑 바이솔 4,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실버 블루라는 아이고요. 가격은 4,000원이고요. 이 아이도 지금 속에서 물감을 뿜어내고 있는 중이에요. 예, 확실한 물감을 띌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키워보시면 너무 좋을 듯해요. 실버 블루 4,000원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하게 입고된 아이 코랄 바이솔. 야 전체적인 물감이 너무 환상적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속에서부터 입장이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물감을 지금 뿜어내고 있죠. 예, 이렇게 해서 가을에는 아주 환상적인 아이로 변한 아이 코랄 4,000원 오늘 첫 출시한 아이입니다. 네, 이든 바이솔입니다. 와 자구가 왕창왕창 달려서 입고가 되었습니다. 네 이든 바이솔 4,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다크 인디고 예, 엄청난 주문을 하셨는데요. 예, 품절되었다가 오늘 겨우 한판 입고가 되었습니다. 다크 인디고 4,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모브 바이솔입니다. 예, 요렇게 전체적인 영상은 요러고요. 오늘 물감 도는 아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물감이 확실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브. 아, 정말 환상입니다. 모브 바이솔 4,000원입니다. 크리미 바이솔입니다. 자, 요렇게 전체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도 신상입니다. 4,000원입니다. 비비단 바이솔입니다. 요렇게 날카롭게 손끝이 매력적이게 올라오는 아이 비비단 요런 아이가 입고되었습니다. 손끝이 이제 물들기 시작한 아이예요. 비비단 4,000원입니다. 니케 바이솔입니다. 니케 한번 보세요. 지금 아주 색감을 뿜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니케 바이솔 4,000원입니다. 미라드 바이솔입니다. 아직은 예, 물감이 안 올라오고 있지만 같이 키워보시면서 물감 이렇게 보시는 게 너무 좋을 듯 해요. 이 아이도 올해 신상 입고 되었습니다. 라즈베리 바이솔입니다. 가격은 4,000원이고요. 요런 아이가 예, 나갈 겁니다. 버블 바이솔입니다. 버블 신품종이고요. 4,000원입니다. 요렇게 지금 아주 색감을 환상적으로 띄어내고 있습니다. 멋지죠? 버블 4,000원입니다. 스칼렛 바이솔입니다. 가격은 4,000원이고요. 요렇게 해서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스칼렛 4,000원입니다. 뉴빌스 바이솔입니다. 와, 손끝이 환상적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입장이 보시면은요. 아주 멋지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뉴빌스 바이솔 4,000원입니다. 펠체 바이솔입니다. 아주 착한 가격에 드리고 있는 펠체 바이솔 4,000원이고요. 요렇게 이쁘게 입고가 되었습니다. 알마 바이솔입니다. 아, 색감이 너무 환상적이죠?
지금 상태는 요렇게 입장에 물을 뿜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페리토트 바이솔입니다. 지금은 푸릇푸릇하지만 아직도 저도 색감을 모르겠어요. 같이 한번 키워보시면 너무 좋을 듯해요. 페리토트 색감이 한상이라고 해서 입고가 됐는데요. 같이 한번 키워보실게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아이 칠리 바이솔에서 지금 불이 나고 있습니다. 요렇게 색감이 바뀌는 아이들이죠. 아주 한상입니다. 칠리 바이솔 4,000원입니다. 상그리아 바이솔입니다. 가격은 4,000원이고요. 요렇게 지금은 파릇파릇하게 예 나갈 거예요. 푸어트 바이솔입니다. 푸어트 가격은 4,000원입니다. 머큐리 바이솔입니다. 요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가격은 4,000원입니다. 머큐리 바이솔입니다. 아델 헤이드 바이솔입니다. 가격은 4,000원이고요. 앨리슨 바이솔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앨리슨 바이솔 4,000원에 드리겠습니다. 4,000원짜리 바이솔이 25종이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 저기 고르시기 힘드시면 25가지 다 주세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25종이 4,000원에 입고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존바이솔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존바이솔은 15종이 입고가 되어 있고요. 15가지가 입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포천바이솔 3,000원에 드리고요. 정선존바이솔입니다. 정선존 3,000원입니다. 강화삼존 3,000원입니다. 목바이솔 3,000원에 드리겠습니다. 강화존바이솔입니다. 3,000원입니다. 강화존 왓송입니다. 왓송 3,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 왓송입니다. 3,000원에 나가겠습니다. 오대산존바이솔입니다. 3,000원입니다. 부안존바이솔입니다. 3,000원입니다. 왕산존바이솔입니다. 3,000원입니다. 포천존바이솔입니다. 3,000원입니다. 진주바이솔입니다. 가격은 3,000원에 나가겠습니다. 제주존바이솔입니다. 가격은 3,000원입니다. 지리존바이솔입니다. 3,000원입니다. 포두바이솔입니다. 3,000원입니다. 존바이솔은요. 이렇게 15종이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해서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0원짜리 바이솔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전체 2,000원짜리 영상 담아 드리겠습니다. 시 윌리엄입니다. 가격은 2,000원입니다. 연정 바이솔입니다. 바이솔의 꽃이죠. 연정이 얼굴이 왕따시만치 입고가 되었습니다. 연정 2,000원입니다. 빅레드 바이솔입니다. 빅레드 바이솔은 아주 크게 자라는 아이예요. 색감 물이 들면 요렇게 환상적으로 물이 드는 아이고요. 손바닥만치 크는 아이예요. 유토피아 바이솔입니다. 가격은 2,000원입니다. 버지니아 바이솔입니다. 요렇게 손끝에서 요렇게 물감이 올라오는 아이예요. 버지니아 2,000원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브라운입니다. 포트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예, 밥이 많아요. 베디비어 바이솔입니다. 베디비어 물감이 드면 한상적으로 드는 아이 베디비어 2,000원입니다. 마모레이툼입니다. 마모레이툼 이렇게 물감이 한상적으로 드는 아이예요. 예, 마모레이툼 2,000원입니다. 세네카 바이솔입니다. 세네카 바이솔 물감 들면 이렇게 얘네들도 한상이죠. 그 맛에 바이솔을 키우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도 파릇파릇한 아이들이 많지만 물감이 드는 걸 기대하면서 키워보고 같이 키워보자고요. 알레그로망입니다. 아페트론 바이솔입니다. 청거미줄 바이솔입니다. 청거미입니다. 청거미는 사각 포트도 나갈 수도 있고요. 예, 둥근 포트에도 이렇게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홍악 바이솔입니다.
색감이 환상으로 물드는 아이죠. 홍학바이소 2,000원입니다. 카페입니다. 카페 물이 환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을 들면 이렇게 이쁘게 들고 있는 아이예요. 택토롬 바이솔입니다. 밥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나이야 가라 바이솔입니다. 이렇게 물 감던 거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나이야 가라 정말 저렴하게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은 2,000원입니다. 길람스 길라 움수라는 아이, 이 아이 가격 2,000원입니다. 윌리엄입니다. 가격은 2,000원입니다. 빅슬리프입니다. 지금은 정말 파릇파릇해요. 이렇게 물감이 이쁘게 든 아이 빅슬리프. 밥도 너무 좋아요. 포트가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밥이 꽉 찼습니다. 2,000원입니다. 베이비스타입니다. 예, 솜털이 뽀송뽀송 올라오게 해서 빛을 내는 아이 베이비스타 2,000원입니다. 아만다입니다. 아만다가 작년까지 엄청 비쌌어요. 예, 가격 올해는 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갤럭시 바이솔입니다. 갤럭시도 자구가 엄청나게 달려서 입고가 되었습니다. 초이스 바이솔입니다. 초이스 엄청나게 예, 좋아하는 바이솔이죠. 예, 아주 색감이 환상으로 올라온 아이 초이스 2,000원입니다. 벨벳 바이솔입니다. 자구가 엄청나게 많은 아이가 있고요. 자구가 이렇게 외두로 입고된 아이도 있고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외두 자구 있는 아이 이렇게 적어주시면 예, 제가 이쁜 아이 뽑아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장미 피핀입니다. 와 정말 환상입니다. 장미 피핀 물감이 미친듯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이쁘게 2,000원입니다. 아로스입니다. 아로스도 겨울이 되면 아주 빨갛게 물드는 아이죠. 아로스 2,000원입니다. 하베더 보이입니다. 하베드 보이도 정말 멋지게 물감이 올라오는 아이예요. 하베드 보이 예, 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문어 바이솔입니다. 문어는 이렇게 외두로 입구가 되어 있고요. 문어 2,000원입니다. 브론즈입니다. 와, 브론즈처럼 확실하게 물감 올리고 있습니다. 브론즈 2,000원입니다. 크리스 타타입니다. 피핀의 철화라고 하는 아이고요. 크리스 타타 가격은 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레드 앤 그린입니다. 솔방울까지 아주 박꽉 차게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중화 바이솔입니다. 지중화가 이제 물감을 이렇게 실제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중화 바이솔 2,000원입니다. 아스트리드입니다. 이 아이도 솔방울까지 예, 이렇게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밥도 아주 좋게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페루 바이솔입니다. 가격은 2,000원입니다. 페루 바이솔이 저 쭈구리 포트도 나가고요. 예, 둥근 포트, 9cm 포트 이 아이도 같이 섞어서 나갑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아우 솜털이 너무 이렇게 환상이죠. 예, 뽀송뽀송하니 정말 화이트 빛을 내는 아이 같아요. 솜털도 너무 이쁘게 올라오는 아이예요. 예, 화이트 크리스마스 2,000원입니다. 버건디 바이솔입니다. 버건디 바이솔 2,000원이고요. 색감은 요렇게 환상적으로 올라오는 아이고요. 지금은 배송을 할 때 보시면 하엽이 많이 진 상태예요. 얘네들은 그걸 감안하시고 예, 저기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버건디 바이솔 2,000원입니다. 다크팀 노얄입니다. 다크팀 노얄은 손끝이 아주 매력적이게 매니큐어 바른 듯이 요렇게 색감이 물드는 아이예요. 다크팀 노얄 지금은 파릇파릇하죠. 요런 환상적인 물감이 드니까 예, 갖고 싶겠죠. 예, 요 다크팀 노얄도 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노즈 마리 바이솔입니다. 노즈 마리 예, 바이솔 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오디띠 바이솔입니다. 포트가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밥이 엄청나게 많이 해서 입고가 되었습니다. 트램피처럼 아주
이쁘게 생겼죠? 손끝이 아주 한상적으로 물드는 아이의 오디띠 바이솔 2000입니다. 블랙탑 바이솔입니다. 찬바람이 조금 불었다고 얘네들이 지금 정말로 실제 그대로 지금 물감이 다 올라오고 있어요. 국민 바이솔 중에 엄청나게 강인한 아이 블랙탑입니다. 블랙탑 바이솔 이렇게 멋지게 입고가 되었습니다. 실제 물든 모습이에요. 지금 물이 이제 한참 들고 있습니다. 블랙탑 바이솔 2000에 드리겠습니다. 호랑이 발톱입니다. 예, 아주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 호랑이죠. 번식력도 어디에 말을 이루 할 수 없을 정도로 번식이 잘 되고요. 이 아이 포트 한번 보세요. 포트가 아예 숨겨져 있습니다. 자구가 기본 20개 정도는 달린 것 같아요. 예, 호랑이도 손끝이 매력적이게 물드는 아이 가격은 2,000원입니다. 왕감 바이솔입니다. 가격은 2,000원입니다. 구엉이 바이솔 물든 모습이에요. 얘네들도 솜털이 아주 이쁘게 나있고요. 부엉이 눈을 닮았다고 해서 부엉이라고 한 것 같아요. 부엉이 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캥거루 바이솔입니다. 캥거루도 아주 자구 번식력이 대단한 아이예요. 예, 뭐 한 포트만 사셔도 번식을 뭐 내년에 하면은 큰 화분이 한 꽉 찰 정도로 번식력이 대단한 아이 캥거루 바이솔. 색감도 환상적으로 띄어내는 아이 캥거루 2,000원입니다. 아폴로그 플로즈 바이솔입니다. 아폴로그 플로즈 바이솔. 이 아이도 솜털이 너무 매력적이고요. 예, 색감을 이렇게 환상적으로 띄어내고요. 지금은 요런 아이가 배송이 될 겁니다. 정말 알사탕 같이 생긴 느낌이 들어요. 에드워드 볼즈입니다. 얘네들은 묵으면 묵을수록 알사탕처럼 변하는 아이,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알사탕처럼 변한 아이 에드워즈 볼즈. 몸통도 요렇게 따글따글하게 빛이 나는 아이예요. 예, 에드워즈 볼즈 2,000원입니다. 남성미가 너무 넘치는 아이라고 항상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버질 바이솔. 정말 카리스마하게 남성미가 넘치는 아이인 것 같아요. 버질 바이솔 2,000원입니다. 자구가 엄청나게 달린 아이 밀라야 바이솔입니다. 자구에 감당 못할 정도로 번식을 잘하는 아이 밀라야 2,000원입니다. 파스텔 톤을 띠는 브론즈입니다. 브론즈 파스텔. 요렇게 색감이 환상적으로 갈색 톤을 띠고 있죠. 예, 얘네들은 변함없이 갈색 톤을 띄어내는 브론즈 파스텔입니다. 가격은 2,000원입니다. 뉴 델라스입니다. 예, 뉴 델라스도 저 손만큼 왕따시로 얼굴을 크게 하는 아이 뉴 델라스라고 하는 아이고요. 얘네들도 자구도 많이 요렇게 달리는 아이예요. 예, 크게 키우고 싶은 신분들은 뉴 델라스를 적극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꽃처럼 이쁜 아이 노슈라리아입니다. 아유, 정말 꽃이에요. 어떤 분들은 국화라고 이러더라고요. 국화송이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그런데 아주 베란다에서 키우면 이쁜 아이 노슈라리아 2,000원입니다. 국민 바이솔의 왕이라고 하죠. 주얼리입니다. 환상적인 물감에 블랙탑 뭐 주얼리 3세 엄청나게 많이 팔았던 아이고요. 주얼리 바이솔 생명력도 겨울에 아주 강인한 아이고요. 지금은 외두로 입고가 되어 있는데요. 예, 자구가 많이 달린 아이도 입고 이러니까 일단 외두가 나갈 겁니다. 예, 자구 번식은 뭐 봄이면 어마어마한 나오죠. 예, 이렇게 해서 주얼리 바이솔 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왕금이 바이솔입니다. 거미줄을 온몸에 둘른 듯한 아이. 아우, 거미줄 한번 보세요. 엄청나죠? 예. 번식도 최강자입니다. 예. 왕금이 바이솔 2,000원입니다. 델라스 바이솔입니다. 델라스 2,000원입니다. 체리 바이솔입니다. 이렇게 물감이 들면은 그냥 불이 나버려요. 예, 정원이 불이 날 정도로 이쁜 아이 체리 바이솔 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외두로 일단 배송이 나갈 겁니다. 퍼시픽 토토입니다. 가격은 2,000원입니다. 아로스 M 봉황입니다. 지금은 파릇파릇하지만
요 정도로 멋지게 물이 올라오는 아이예요. 예, 요렇게 한번 지금은 아주 파릇파릇한 아이가 출고될 겁니다. 피핀입니다. 국민 바이소리죠. 겨울에 최강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름도 아주 잘 견디는 아이 피핀 바이솔 2000원입니다. 선셋 바이솔입니다. 아, 월동이 아주 잘 되는 아이 선셋 바이솔 최강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아이도 번식력도 어마어마합니다. 번식도 많이 하고요. 얼굴이 왕따시로 큰다는 걸 아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선셋 2000원입니다. 넉유 바이솔입니다. 자구 번식의 왕이라는 아이입니다. 넉유 월동도 아주 강하고요. 자구도 엄청나게 달아주는 아이. 예, 2000원입니다. 잉글랜드 칼카 레움입니다. 예, 요렇게 진짜 색감 한번 보세요. 색감 지금은 너무 푸릇푸릇하죠. 그렇지만 요런 색감을 낼 겁니다. 삼색 바이솔입니다. 예, 세 가지 색을 전체 드러내는 아이죠. 예, 세 가지 색을 드러내는 아이 삼색 바이솔. 예, 월동의 최강자이고요. 엄청나게 키워보시면 너무 이쁜 아이예요. 예, 2000원입니다. 마호가니 바이솔입니다. 정말 와인빛이 멋지게 드러내주는 아이 지금 와인빛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감이 올라오는 중이고요. 이렇게 물감이 가을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이런 색감을 띄워내는 아이 마호가니 2000원입니다. 포트 레드 와인입니다. 이 아이도 예, 마호가니보다 더 와인빛을 내주는 아이 포트 레드 와인 2000원입니다. 이렇게 푸릇푸릇한 아이가 출고될 겁니다. 데니 바이솔입니다. 청 바이솔이라고 하고요. 얘네들은 아주 포인트 저기 하실 때 색감이 변하지 않는 아이라서 포인트 중간중간 바이솔 심으실 때 해놓으시면 아주 이쁜 아이 청바이솔 데니 바이솔입니다. 가격은 2000원입니다. 여무신 바이솔입니다. 여무신 또 아주 이렇게 입장이 살짝 구부러들면서 손끝을 아주 매니큐어 바른 듯이 뿜어내는 아이 아 자구도 엄청나게 다는 아이예요. 자구 한번 보세요.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포트가 꽉꽉 차 있고요. 여무신 바이솔 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라크 노이데움입니다. 이라크 노이데움. 지금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물감을 뿜어내고 있어요. 예, 한번 보세요. 밑에서 전체적으로 아주 이쁜 색을 띄워내는 아이. 요렇게 색감이 안 반할 수가 없는 아이 이라크 노이데움 2000원입니다. 네, 임보우 바이솔입니다. 어우, 여름에는 너무 파래가지고 얘가 정말 레인보우라 할 정도로 예, 그렇죠. 아주 파릇파릇했던 아이가 7가지 색을 곧 띄워내 줄 겁니다. 레인보우 바이솔 2000원입니다. 그레이스 바이솔입니다. 문어발처럼 쭉쭉 뻗어내는 아이 요렇게 문어발처럼 쭉쭉 흘러내리게 신고 싶으신 분들은 그레이스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레이스 바이솔 2000원입니다. 요 아이는 노즈 봉황입니다. 말 그대로 봉황 값을 하는 아이예요. 예, 봉황, 노즈 봉황 물들어 있는 아이 지금 이제 물감을 올리고 있는 아이 요렇게 지금 물감을 올리고 있어요. 아주 이쁘게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봉황값을 한 아이 노즈 봉황 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와, 환상적입니다. 아멜룽가라는 바이솔이고요. 요렇게 한번 보세요. 색감이 정말 이거는 감탄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아이예요. 아멜룽가 지금은 파릇파릇하지만 찬바람이 부는 순간 이제 색감이 바이솔들은 뿜어내죠. 예, 그 맛의 바이솔을 키우시는 것 같아요. 아멜룽가 바이솔 2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스트로베리 필즈 딸기입니다. 넝견이고요. 가격은 2000원입니다. 원래 신품종 입고된 아이 꽃기린 새듬입니다. 꽃기린 새듬류 가격은 한 포트에 2000원이고요. 예, 꽃기린이랑 붉은 기린초를 비교해드리면 붉은 기린초는 입장이 아주 두꺼워요. 근데 꽃기린은 입장이 약하게 이렇게 생긴 아이고요. 꽃은 아주 별처럼 이쁜 꽃이 피는 아이 붉은 기린초 2000원입니다.
우리가 식용을 할 수 있는 아이 식용와송입니다. 식용와송은 야구르트에 갈아 드셔도 되고요. 그냥 입장을 떼어가지고 드셔도 아주 상큼한 입냄새도 없앨 정도로 아주 상큼한 아이예요. 식용와송 드시는 식용와송 가격은 한 포트에 2,000원입니다. 황금새듬입니다. 황금새듬 한 포트에 2,000원이고요. 지금은 파릇파릇하게 농장에서 입고가 되었지만요. 아주 이쁘게 색감을 띄어내는 황금색을 띄어내는 아이 황금새듬 2,000원입니다. 알붐입니다. 알사탕처럼 따글따글해지고 겨울에 지상구가 살아있는 아이죠. 예, 알붐 아주 빨갛게 물이 들고요. 예, 요렇게 정원에 키워놓으시면은 정말 알사탕처럼 이쁜 아이 2,000원입니다. 상록애기 기린초입니다. 가격은 2,000원입니다. 클라라 로이즈입니다. 가격은 2,000원입니다. 자주꽁의 비듬입니다. 아, 꽃이 활짝같이 피어있어요. 자주꽁 2,000원입니다. 새이꽁의 비듬입니다. 새이꽁 이렇게 길게 이렇게 늘어져 있고요. 아주 포트가 아주 길게 이렇게 줄기가 아주 길게 뻗어져 있어요. 묵은둥이고요. 가격은 2,000원입니다. 오색 기린초입니다. 색깔을 다섯 가지 입장을 나타내주는 아이 오색 기린초 가격은 2,000원입니다. 목대가 아주 좋고요. 잎이 이렇게 막 떨어져도 이제 줄기에서 잘라내시고 심으시면 내년 봄을 위해서 심는 겁니다. 예, 오색 기린초 2,000원입니다. 백두 애기 기린초입니다. 백두 애기 기린초 아주 진한 노란 꽃을 피워주고요. 예, 월동도 아주 강인한 아이 백두 애기 기린초 2,000원입니다. 청짜보입니다. 가격은 5만원이고요. 예, 지금 이 아이가 6년생이고요. 지금 이렇게 목대를 보시면은 목대가 아주 좋아요. 6년 동안 키운 거고요. 목대 한번 보여드릴게요. 목대가 이렇게 좋은 아이 청짜보 5만원 나가고요. 이 아이는 지금 6년 키웠고요. 일본에서 들어온 아이고요. 예, 1년에 키가 1cm만 큰다고 아시고 키우시면 돼요. 키가 확확 자라는 아이가 아니고요. 1년에 1cm. 예, 지금 딱 10포트 남았습니다. 청짜보 가격은 5만원입니다. 청짜보가 30만원짜리부터 20만원, 15만원짜리 이렇게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니까요.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신품종 돌이 이제 계속 입고 될 예정이오니 열심히 이쁜 바이솔 구입해서 예, 구독자님들한테 항상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너무 긴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긴 영상을 올리는데요. 빨리 이제 구독자님한테 신품종을 보여드리고 싶어 가지고 카메라를 이렇게 들었고요. 이렇게 반할 정도로 입고가 되어 있으니 예. 주문은 문자로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